편하게 하면 되는 거죠? 편하게, 이거.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유키즈 이즈 유스풀. 유키즈 비긴 같은 경우는 유키즈 시리즈의 첫 번째였고, 와,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빨리 이제 대중분들에게, 팬분들에게 빨리 우리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찾아뵙고 싶은데 쉬진 않았거든요. 저희 뭐 콘서트도 하고 뭐 앨범 준비 가 조금 미뤄져서 오랜만에 이제 팬분들한테 찾아오는 것만큼 저희가 항상 추구하던 게 젊음, 패기, 자유로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링블링에 딱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곡이라서 뭔가 저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었던 곡인 것 같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다 보면 아이콘은 그냥 힙합하는 그룹이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사람을 했다가 딱 나와버리니까 초통령, 대중가수, 모든 연령대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콘, 인정받은 것 같아가지고. 사랑을 했다. 누구나 아는 곡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 되는 거고, 멤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막 되게 많이 웃고, 만약 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분위기 자체가 되게 약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팀도 그렇고 아이콘으로서도 그렇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곡입니다. 올해의 베스트 송은?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원래 비아이가 그렇게 울지 않는데 딱 듣고 나서 그냥 빵 터지더라고, 그냥 눈물이. 그때 당시에도 실감이 잘 안 됐어요. 그냥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주셔야지 받는 상이구나 했는데 이제 그걸 받은 거잖아요. 아, 잘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대상 받은.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와, 뭐 다 따라하면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의 기억을 선물해 줄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선물을 받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비커니 때. 네. 뉴키즈 exceptional. exceptional. Continue, 뉴키즈 Continue의 앨범은 좀 전체적인 느낌이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나 음악이나 조금 강렬한 모습도 보여주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달라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진짜 확 다른 모습을 보여줘보자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안무를 되게 많이 신경을 썼는데 되게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수정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좀 더 도전적이고 열심히 준비한 그런 노래이고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딱 첫 응원을 들었을 때 행복하자 아이콘, 지켜줄게 아이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바비도 왜 무슨 거의 랩을 써왔냐고 그럴 정도로 되게 준비를 많이 해주고, 한 8마디를 준비해온 것 같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그때 이제 죽겠다 활동을 하면서 이별길 안무 연습을 병행해야 됐었는데 몇 시에 끝나건 간에 했죠, 안무를.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가 기억에 남는데, 이별길 노래를 진짜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무대를 할 때마다 되게, 노래 자체를 제가 진짜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제 흥에 취해서 언제나 그냥 열심히 놀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좀
당장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뉴키즈 더 파이널은 좀 계속 이렇게 돌아보고 좀 감사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라고 하면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선물 같은 그런 고마운 앨범이 아닌가. 뉴키즈 is a challenge. A challenge. 사실 굉장히 길었잖아요. 뉴키즈 비긴부터 이제 뭐 리턴, 컨티뉴, 파이널 항상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빨리 나오고 팬분들도 좋아해 주시지만 이제 그만큼 항상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팬분들도 좋아하실 거고 제 스스로도 만족이 될 거고 이런 생각이 중간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뭘 더 해야 팬분들이 좋아하실까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계속 저는 블링블링 때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제일 많이 혼났거든요. 저희 처음에 그냥 이렇게 딱 서있다가 이거부터 시작인데 이거부터 혼났어요. 그래서 그 뉴키즈 비긴이 저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생 많이 한 만큼 진짜 이제 결실이 맺어진 것 같아서 보람이 있죠. 뉴키즈 is iconic. 솔직히 정말 뉴키즈 앨범 준비하면서 많은 컴백을 해서 팬분들 되게 많이 만났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나라에 가서 콘서트를 하고 다양한 팬분들을 만났던 그 순간들이 제일 소중했던 것 같아요. 무대를 하면서 솔직히 그 무대를 꾸민다는 게 저희만 잘한다고 해서 무대가 꾸며지는 게 아니고 팬분들과 같이 소통을 잘 해야 또 콘서트가 재밌고 잘 되는 거니까 그런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느낀 건 아, 우리가 팬분들과 좀 더 친해졌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많이 해드린 게 없지만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와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 테니까 그래서 늘 변치 않고 항상 서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키즈 is icon. Is icon. 한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의 아이콘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뭔가 아이콘이 하고자 했던 의도가 담겨져 있고 다 다른 마음가짐 속에 하나 같았던 그 젊고 거칠고 자유로움 또한 담겨져 있는 앨범이고 I'm OK라는 곡은 이제 2, 3년 전에 써놓은 노래였는데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기보다는 그냥 위로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앨범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콘은 굉장히 의미 없는 방황을 했다면 기자 앨범이 마무리된 지금의 아이콘은 의미 있는 방황을 하고 있는 아이콘이고 앞으로의 아이콘은 상황이 아닌 것으로 만든 아이콘이 될 것 같습니다.